자, 이제 이어서 이제 2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P형 1급 발신기와 P형 2급 발신기에 대해서 서로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1급하고 2급은, 자, 바로 발신기 응답 확인 램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화잭. 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고 답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구성은 응답 확인 램프, 누른 버튼 스위치, 전화잭, 보호판 다 있고요. 요거는 누른 버튼 스위치와 보호판만 있다. 거의 P형 2급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능입니다. 자, 기능은 누른 버튼 스위치니까 요게 지금 뭐야? 발신기 버튼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발신기 전화잭이 있고 여기 기동 버튼 있죠, 요거 버튼. 그다음에 요 옆에 이제 뭐예요? 응답 확인 램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명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전화잭이잖아요. 그래서 요 전화잭 같은 경우는 이제 꽂게 되면 이제 수신기에서 부조가 울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보통 확인하냐면 여기다가 드라이버 있어요, 드라이버. 자, 드라이버 갖다 이렇게 꽂게 되면 이제 수신기에서 이제 부조음이 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 누르면 이제 뭐가 들어온다? 자, 요거. 자, 응답 확인 램프 이제 적색분이 들어오면 아, 수신기에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 램프가 들어오지 않는데 수신기에서는 입력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요 램프 LED가 이제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발신기를 이제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기능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누른 버튼 스위치만 누르면 수신기에 화재 신호 들어간다. 그래서 사용 수신기는 P형 1급, R형 수신기 다쓸수 있고요. 이거는 P형 2급만 쓸수 있는데 P형 2급 수신기가 거의 보기 힘들고요. 참고로 4층 이상의 층에는 이제 P형 1급 수신기 쓰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는요, 전부 다 P형 1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자, 무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이 좀 어렵습니다. 극수변환식 3상 농형 유도원 등기가 있다. 고속측은 4극이고요. 정격 출력은 90kW입니다. 저속측은 3분의 1 속도라면 저속측의 극수와 정격 출력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슬림 및 정격 토크는 저속수가 고속측이 같다고 본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극수부터 보는데, 우리 이제 회전 속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에다가 슬립에 동기 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요거는 지금 뭐야? P분의 120에 부잖아요. 자, 따라서 회전 속도라는 것은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뭐야? 극수잖아요. 극수의 반비례 하고, 그 다음에 F는 지금 뭐야? 주파수죠?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S는 요거 뭐니까? 슬립이니까. 지금 이제 슬립이 일자로도 그랬기 때문에, 자, 바로 회전 속도는 극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극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조건 갖다 한번 보자고요. 조건 갖다 보면, 고속이 지금 4극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고속. 얘가, 지금 뭐, 4극이다. 이런 고속이 4극. 자, 그때 고속을 기준 잡아가지고, 극수하고 지금 이 회전수는 무슨 관계 있어요? 반비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극수는 회전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극일 때 회전수가 1로 본다는 얘기죠, 1로. 이렇게. 고속.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비례식이니까 저속일 때 속도가 3분의 1이라면 저속은.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속도에 반비례한데 얘가 3분의 1 속도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저속극은 얼마냐? 이런 얘기 뭐죠? 저속의 극수는 얼마냐?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 같은 거죠? 자, 컨트롤 오면. 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야? 3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3 곱하기 4는 뭐야? 저속의 극수가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몇 극? 12극이 되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극수가 많을수록요, 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속은 고속의 3분의 1이니까 극수는 몇 배가? 자, 바로 3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속일 때 4였으니까 저속일 때는 저거의 3배가 더 커야 되니까 12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전격 출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출력인데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토크 관식이 어떻게 되냐면, 토크는 좀 어렵지만은 2파이 60분의 n에 그 다음에 전동기 출력 P0 이렇게 씁니다. 2차 출력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요 출력하고 요거 n은 지금 회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2파이 60분의 n에 그 다음에 토크 T는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출력은 여기 있는 회전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속일 때 90이었는데 속도가 3분을 떨어졌으니까 출력도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격 출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90의 3분의 1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몇 킬로와트? 30kW. 자,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는 뭐예요? 바로 출력은 회전수의 비례함으로 90 곱하기 3분의 1은 30kW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막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작성해도 다 감안해서 채점하니까 자, 그거 염두 두지 마시고 이제 간략하게 답안을 작성하실 것을 권장을 좀 드립니다. 이게 3번이었어요.